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드바이크에 초대형 배터리팩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좀 미리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너무 공간이 충분하네요. 그러면은 관련 설치를 해야겠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비쩍 프레임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긴 한데 여기서 둥 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와셔를 대주고 와셔만으로는 하고. 강도가 부족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전기 자전거 요리 시간입니다. 요리용 랩을 사용해서 프레임에 밀착시켜 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에폭시 클레이를 준비합니다. Looks like shit. 신나게 흔들면서 믹스합니다. 틈이 없도록 구석구석 채워주세요. 강도가 카본 레벨입니다. 손사포로 깎으시면 뜨거운 맛 좀 보실 겁니다. 완전히 굳기 전에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24시간 뒤에 분리를 해주세요. 레고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샌딩기나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어주세요. 매우 단단합니다. 탁상 그라인더도 사용하는군요. 20cm 거리에서 페인트를 칠해주세요.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 보강판을 부착합니다. 아래로 힘을 받는 구조라서 팜벨트로 붙였습니다. 에폭시 글루가 좋지만 완전히 접착돼서 마운트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루건은 히트건으로 가열하면 쉽게 분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광 블랙으로 불소 도색했습니다. 카본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히팅을 하면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VHB 아크릴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아크릴 폼 테이프 사용을 추천합니다. 밀착이 되도록 배터리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붙여주세요. 세게 눌러주셔서 압축합니다. 에모 볼트로 고정합니다. 머리 높이가 낮아야 합니다. 양면 테이프도 잘 접착이 되도록 누릅니다. 디피9 폴리 완성된 초대형 배터리 팩도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매우 견고한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